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들 더불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앞서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독일에서 모토쇼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어제는 보도 발표회가 있었는데 현대차 측에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완성차 판매에서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40년까지는 80%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모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의 실물을 일반으로 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탄소 중립 비전을 견인할 대표적인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관련된 여론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독일의 미네 모토쇼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리츠를 만들어서 조단이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과 손을 잡고 신세계 AMC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SK 리츠처럼 신세계 그룹 중에서 스폰서로 참여를 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마트 매장 등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장부가 8조 원에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는 이제 1조 원에 팔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7 기업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신세계가 이마트 점포를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부분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2년간 전국 14개의 이마트 점포와 마곡 부지를 매각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이커머스의 투자 실턴을 확보했다라는 코멘트들 내놓고 있고요. 재무 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 주가가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4%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7%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에 풀리면서 주가가 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더 큰 문제는 11월과 그리고 내년 2월에 물량이 더 풀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된 주가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카카오뱅크 앞으로 반등 모멘텀도 분명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은행업 지수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은행업 지수의 편입이 된다고 하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화인데요. 어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 결과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 합병 법인의 중장기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설비를 증설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학 3사를 합병한 이 애경케미컬이 11월에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매출 4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신사업으로는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중에 한 가지로 올라온 기업이 바로 이 애경유화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